요건 제가 쿠팡에서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구들장 돌뜸이고요. 썬 제품이고요. 요건 요번에 영상 촬영하라고 업체에서 협찬해주신 썬 제품이고요. 이 골드랑 스톤은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것도 제가 업체에 부탁드려서 내돈내산으로 이것도 구매한 제품입니다. 유명하기도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라서 제품력은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국내 최고 생명사랑 구들장 돌뜸 소개해드릴게요. 요 구들장 돌뜸 한의원에서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생 땡땡병원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요렇게 생긴 돌뜸이 요즘 인기여서 코스트코에도 비슷한 제품 판매되고 있고 마트에도 있고 쿠팡에 돌뜸 치면 진짜 종류가 많은데요. 돌뜸 중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유일하게 인증받은 의료기기고요. GMP 적합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돌뜸 제품은 요 구들장 돌뜸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의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서 이거 내가 한의원에서 썼던 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들장 돌뜸은 고장나지 않으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리뷰 보면 10년 넘게 사용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번 사실 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죠. 한국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지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에는 더더구나 필수인 제품입니다. 생명사랑 제품들이 다 원적외선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좌엽기나 어깨찜질기부터 도장깨기식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생명사랑 제품 중에서도 가장 히트인 이 돌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한여름인데도 손과 발이 차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운동 부족과 인스턴트 음식과 백색 음식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저도 누구보다도 추위를 많이 타고 겨울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매직데이 때는 배가 더 차가워져서 정말 다양한 찜질기들을 사용해봤었어요. 복부 온열 찜질기도 종류가 정말 많죠. 전기 찜질기도 있고 온수 찜질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 곡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찜질팩도 있죠. 다 써봤습니다. 구들장 돌뜸은 온수처럼 터질 염려가 없고 전기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찜질기처럼 전자파 걱정도 없습니다. 7분 충전하고 전기코드를 빼고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충전 후 코드를 빼기 때문에 전자파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구들장 돌뜸은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죠. 전기로 7분 동안 본체 내부를 가열합니다. 정중앙의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낸 커다란 구들장이라고 불리는 고령도 돌에 열을 가하고 이를 바깥쪽 질석 보온재를 통해서 서서히 방출하는 원리고요. 열을 인체에 전달함으로써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면과 같은 보온재 전혀 없고요. 모든 부품에 납과 같은 유해물질도 전혀 없습니다. 7분 충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도 합선 등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주어서 안심입니다. 뜨끈한 구들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깨어나잖아요. 그 전통적인 구들방에서 착안한 제품이 바로 이 구들장 돌뜸이에요. 그래서 온도 조절 필요 없이 오래도록 뜨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찜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코드를 꼽고 온도 설정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가열된 흙과 돌이 2시간 정도 뜨거움에서 따뜻함으로 개운한 열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내부 재료가 흙과 돌이기 때문에 열이 오래 유지돼요. 찜질기로서의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고 게다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도 높고 찜질기 재료가 유해하지 않은 고령도와 질석이기 때문에 재료 안전성까지도 높습니다. 이건 잃어버리시지만 않으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서 오래 사용하시는 게 이득일 것 같고요. AS는 무상 2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라서 생리통 심할 때나 허리 아프실 때도 허리 찜질까지 하실 수 있고요. 아이 낳고 산후풍 있으신 분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은 이 무릎 아래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배, 허리, 무릎, 어깨 필요하신 곳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얘를 어디 아플 때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쉽게 살이 찌는 체질에도 도움을 주고 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들이나 몸이 항상 부어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보시면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납작해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평평한 면은 배에 올려놓으실 경우에 좋고요. 목이나 어깨에는 둥근 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보여드릴 텐데요. 소재와 그에 따른 효능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들장 돌뜸 썬이라는 한의원에서 많이 보셨던 제품이 있고요. 여기 소재 업그레이드를 준 스톤과 골드가 있습니다. 고령토와 질석 보온제를 사용한 건 셋 다 동일하고요. 썬이 고령토와 질석 보온제 이렇게 1차, 2차 돌층을 사용했다면 스톤과 골드는 추가로 3차 세라믹을 사용해서 양질의 열을 발생시키고 몸에 남는 잔열감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골드는 맥반석, 운모석 등 좋은 돌의 배합을 좀 더 높여서 사용 시 열 흡수량이 많고 양질의 원적외선 열을 발생시켜요. 따라서 몸에 남는 잔열도 더 많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돌뜸을 처음 접해보신다 하시는 분은 요 썬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걸 사시겠다 하시는 분은 스톤. 부모님께 선물 드리거나 아프신 분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골드 제품도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춥기도 하거니와 테스트용으로 하루에 4번에서 5번씩 충전을 해서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골드가 잔여열이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커버와 쑥뜸 커버와 쑥뜸 팩 한 개는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복대는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대는 가능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복대가 있으면 집안일 할 때나 사무실에서도 움직이면서도 편하게 돌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도 패딩 안에 이거를 두르고 외출하고 운전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이 쑥뜸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 있는 쑥뜸 커버는 빨아서 오래도록 사용 가능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쑥뜸 팩은 50회 정도 사용하시면 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 쑥향이 사라진다 싶을 때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쑥은 묵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공동구매 때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쑥뜸 팩은 쑥뜸 커버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절대 세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쑥향이 너무 좋아서 이 쑥뜸 팩을 방 안에 놔두면 방 전체가 쑥향이 나서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공유할게요. 면포는 기본 포함되었기 때문에 돌뜸에 면포를 씌우신 후에 이건 거의 벗기실 일이 없어요. 쑥뜸 커버까지 씌우시고 쑥뜸 패드를 망사 부분으로 끼워서 충전선을 연결합니다. 이것도 50회 사용 후 쑥뜸 패드 교체할 때 빼고는 거의 벗기실 일이 없어요. 버튼을 누르시면 뚜뚜뚜 소리가 나고요. 그때 빨간 불빛인 LED가 충전 완료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복대가 있으시면 복대에 차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고령토에만 열이 있고 아직 이 열이 퍼지지 않은 정도라서 뭐 뜨겁지 않네 하실 수 있는데요. 1분, 2분만 지나면 못 만질 정도로 확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복대 끈이 길거든요. 끈까지 두 겹으로 해서 배에 찹니다. 아니면 얇은 면수건을 덧대셔도 좋아요. 면수건을 덧대시면 확실히 열이 더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이 따뜻함으로 변하면 저는 복대 끈을 접어주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복대 끈을 넣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세심합니다. 그리고 복대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보통 저는 손이 항상 시렵기 때문에 여기 쏙 넣어주면 정말 천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들장 돌뜸 감동적인 게 복대나 커버나 쑥뜸 커버 모두 바느질 마감이 정말 좋아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돌뜸들은 열이 다 식어야 충전 가능한데요. 이 구들장 돌뜸은 1시간만 지나면 재가열이 가능해서 계속 고열을 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충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보시면 진작 살 걸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집에 여자가 있으시다면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리뷰에 보면 10년 이상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절대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겨울에 장만하셔서 영원히 쭉 사용하세요. 좋은 건 함께 쓰고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